할렐루야. 오늘 묵상 노트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랴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긷는 자가 되었더라. 오늘 본문은 기본 거민들이 자신을 종이라고 낮추면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체결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본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가나안 민족입니다. 이것은 그 땅에 스며있는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기본 사람들은 오늘 본문 11절에 언급한 것처럼 그들의 지도자였던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종이 돼서라도 이스라엘에 편입되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준비는 매우 치밀합니다. 자신들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를 담은 낡은 부대와 옷, 그리고 신발을 보여주며 자신들은 멀리서 온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중요한 일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은 얼마나 치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영적 분별력 없이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본 거민과 화친을 맺는 이 중대한 사실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판단과 경험이 더 앞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승리의 필수 요소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판단의 근거가 되고 또 이것이 최고의 전략이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을 대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분명히 명시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처음 왔을 때 의심했지만 그들의 치밀한 거짓말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결정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불과 얼마 전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이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벗개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연약합니다. 물론 특별히 함께 모여 예배하는 현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 방심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오직 오늘 하루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 속에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제거하게 하시고 늘 깨어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영적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판단과 행동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만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